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선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하는 아들딸 성교육 두 번째 시간. 왜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많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성에 대해서 유교적인 선입견이 있다는 것이고 성에 대해서 전달받은 것이 혹은 잘못 교육받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럽다, 야하다, 더럽다, 천박하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성적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 기사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은 사회적으로 끝이 나고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즉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에서 어떻게 성을 아름답거나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노래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두 가지, 즉 부끄럽다 더럽다와 아름답다를 동시에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자 혐오나 남자 혐오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은 그냥 삶이고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도구는 나를 살리고 어떤 도구는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즉 성은 양날의 칼로 훌륭하지만 위험한 도구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 안 가져지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을 부셔버릴 수도 있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성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듯이 성에 대해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인연이 아닌 사람은 보내주어야 더 나은,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인연이 생깁니다. 성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성은 사랑을 할수 있는 도구입니다. You can do it. 꾸덕꾸덕꾸덕.